그대 내게 지금 하는 말들을 시간에? 벌써 퇴근이에요? 벌써는 10시가 넘었는데. 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아이, 나가요. 내가 쏠게. 나 월급 받았잖아. 가자. 아, 춥다.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넌 그렇게 먹는데 살이 안 찌니? 언니는 그렇게 안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네가 모르는 뭔가 있단다. 나이 살이라고도 하지. 그 욕구 불만 살이라고도 하고요. 언니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요?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하지 마. 혹시. 맞지? 서평초등학교 5학년 6반 이지은. 오지은. 아, 미안. 욕냈네? 어. 햄버거 먹어. 쭉쭉 먹어. 왜 그래? 화장실에서 뭐 볼 거 봤어? 네. 뭐 봤는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데 쳐다보지 말고 들어요. 쳐다보면 안 돼. 저기 내 왼쪽에 뒤쪽에 있는 테이블.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우리는 막 되게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끼리. 알았어. 계속해봐. 그러니까는 쟤네들이 우리 나 초등학교 동창들인데 쟤네들이 나 왕따 시켰잖아요. 싸가지들. 그렇게 잘생겼다. 얼굴에 인품이 없네. 나 학교 다닐 땐 저런 애들 꼭 밟아줬는데 진짜로 밟았어요. 그냥 눕혀놓고. 애들 뭐 그렇게 막 심각한 것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우리가 사총산이 뭐냐고 이렇게 같이 다녔었는데 우리 반에 누가 전화가 왔는데 걔네 집안이 엄청 스펙이 대단한 거야. 우리 집은 알잖아? 야,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멤버가 교체된 거지. 어, 완전 기분 뭐 같았겠다. 어떡해? 나 열나. 언제까지 이렇게 웃어야 돼요? 그냥 가서 확 머리채 잡으면 안 돼요? 나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었고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꽃게 주동자가 한 명 있잖아?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그 파란 색깔 자켓에다가 머리 단발. 아, 싸가 좋게 생기네. 맞아, 바로 그거야. 이따 좀 밟아줘야겠다. 따라라라라라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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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어? 아, 저, 저. 따라리리리 따라리리리 따라라리리리리 따라라리리 어? 완전 사랑님 노래인데요? 자매 목소리는 이게 한이 없어. 어? 뭐 배고픈 한, 버림받은 한. 사장님 가지세요. 정말? 완전 사장님 노래인데 가지세요. 아니 내가 여기 뭐 뭔 꿈을 꿨길래 이게. 근데
쟤 왜 저렇게 여기 힐끗거리니? 언니가 입은 것이 명품인 거 다 알아본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형 찬드값인데 오진이 어떻게 이런 애들 합석하고 있나? 어? 도대체 이 여자 모임에서 어떤 모임이길래 여기 있는 것인가 궁금한 거지.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쪽으로 오나 봐. 그래요? 신난다. 하지는 마요. 진짜로? 어머 이번에 파리에도 매장 오픈하셨다면서요. 피렌체에도 오픈하셨잖아요. 오지은 대표님 너무 잘 나가신다. 아 뭘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럼 유럽의 매장이 총 2000개인 거죠? 2000개. 진짜 대단하시다. 아 여기서 그렇게 됐나요? 잘 먹었습니다, 오 대표님. 아, 별 말씀을요. 차 대기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잘 나가나 보다. 좀 뭐 하는데? 요 직업 무슨 국수. 국수? 아 유럽 사람들이 파스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국수를 좋아하더라고. 어, 나도 국내 시장에만 있다가 외국으로 나간 지 얼마 안 됐어. 너도 언제 한번 우리 가게 놀러 와. 감사합니다. 아유 적폐까지 2000개가 뭐지? 이만 개 하려다가? 아유 나 진짜 식겁했다 정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왜? 이 노래 괜찮죠? 슬프네. 현우가 준 거예요. 근데 저 타이틀곡 하나만 죽이는 거 하나 있으면 이게 될 텐데 이게 내 만들면 되지. 아니 그게 원래 제가 좀 슬픈 노래를 해야 되는데 슬픈 곡을 쓰려면은 저 슬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기쁜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타이밍 진짜 착착 맞아 들어가네. 예? 반갑습니다. 어, 왔어? 네. 아니 저 밥 먹으러 올라가야 되겠다. 자, 나 오늘 향수기 맞다. 향수기? 벽돌공장집 딸? 어, 여전히 못됐더라. 10살 때 성품 평생 간다고 내가 그때 알아봤어, 걔. 너 걔랑 친하지 않았어? 친하기는. 걔가 나 따시켜놓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었는데. 너 따당했어? 요즘처럼 막 심각한 건 아니었고. 언니는 알았어? 내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아, 그걸 왜 말 안 해. 그런 일 있었으면 당장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무튼 나 오늘 게 아주 그냥 제대로 그냥 팍 눌러줬어. 아니 언니 지은이 옛날에 그런 일 있었던 거 몰랐어? 봤어 봤던 향수기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어, 근데 가만뒀어? 눈에서 불 안 나? 얘네서 불나는 건 불나는 거고 내가 알아서 지은이 자존심 다치는 게 더 싫은 거면 모른 척 해야지. 아니 그게 어떻게 모른 척이 돼? 지은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금방 끝났어. 6학년 올라가서 향수기랑 방 갈렸으니까. 아유 말 안 하는 딸이나 모른 척하는 어미나 어쩜 그렇게 똑같냐 모녀가. 아유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왜? 응? 뭘? 아, 네. 아, 네, 네, 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매니저 오지은 씨? 요즘 같은 시대에 거짓말이 통할 것 같니? 트위터 몇 번만 하면 최근 네 행적 다 나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살은 쪘는지 빠졌는지, 가방은 뭘 들고 다니는지까지 다. 오즘 그렇게 영악하게는 안 봤는데. 어, 진아, 나 지사제 좀 찾아주라. 어, 탈난 것 같아. 뭐야? 여자 사기단이야? 지은아, 불러라 걔. 한판 뜨자.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말만 해. 됐어요, 언니. 난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어우, 등신. 유럽에 매장이 두 개라고 했으면 내가 믿었다. 왜 그런대니? 어우, 내가 다 쪽팔려. 서평 그 찌질이가 출세했단다. 요 식업 안 되나? 유럽에 매장이 2,000개. 이거 믿어야 되니? 어제 결산 때문에 11시까지 야근. 내 피부 초토화. 우리 전무님 29. 싱글에 훈남에 매너남. 아까 이뻐져야지. 너 여기 다녔니? 우리 현우 오빠 회사에? 눈에서 불 나오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나한테 뭐 할 말 없나? 없어? 무슨? 없음, 됐고. 네 애인을 그렇게 무시하는 기집애가 니네 회사 다니낸다. 네가 정체를 밝혀야지. 내가 그 기집애 앞에서 네 손 꼭 붙잡고 가서. 어머, 너도 이 회사 다녔니? 내 남자친구 여기 회사 전문대. 봐라, 네가 그렇게 훈남의 매너남이라고 했던 전문님, 내 남자친구. 완전 K.O.승인데 진짜. 왜 정체를 안 밝히는 건데? 왜? 내가 이런 취급 받고 있는 거 아니, 모르니? 아, 진짜. 잘 밤에 웬 커피를 그렇게 마셔. 이상해. 너 향수기 개봤어? 보지마. 거슬리는 애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왜 피해,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지. 그래서 뭐 하게? 하지만 너 좋아하는 친구 생각해봐. 친한 친구 말고 정말 좋아하는 친구 생각해봐. 뜬금없이. 걔 돈 많아서 좋아해? 잘나서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생각해봐. 심성 아니야. 근데 왜 싸가지 없는 잘난 친구 되겠다고 용을 써? 앞으로 걔 보지 마. 안 보더라도 한 번 그냥 꽉 밟아주고 안 볼 거야. 하지 마. 엄마 딸 왜 이렇게 바보같이 키워? 딴 엄마들은 같이 쌍심 지키고 욕한다는데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진짜 말도 안 돼. 맨날 고리타분 이상한 얘기만 하고. JTBC